처음으로 영상 통화가 등장했을 때 감탄사가 절로 나왔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머지 않아서 같은 경험을 한번더 하게 될것 같습니다. KT와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이 4세대 이동 통신 5G를 이용한 실시간 홀로그램 국제 통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이번 홀로그램 국제 통화는 서울과 미국 뉴저지에 각각 구축된 28GHz 기반의 5G 통신망을 이용했으며 통화에는 고가형이 아닌 보급형 태블릿을 사용해 상용 서비스에 한발더 다가섰습니다. 5G 홀로그램 통화를 위해 두 회사는 소프트웨어 기반 인프라 SDI 기술이 적용된 전용 회선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장비 등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홀로그램 국제 전용 회선 구축 시간을 평균 10여 일에서 1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KT와 버라이즈는 5G 무선 접속 하드웨어 규격 제정을 마무리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규격 논의와 5G 상용 서비스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